안녕하세요. 오순건축 송재권입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나곡 수명산파크 2단지 33평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정면에 있는 주방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쪽에서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확장감 있다는 느낌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이제 이쪽 냉장고가 위치한 공간에 샤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을 철거하고 발코니 구간 전체지를 확장을 하면서 주방을 좀 더 뒤쪽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냉장고를 주변으로 하는 기역자로 남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 바깥쪽 보조주방 쪽에 있는 이 창호의 개방감을 그래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최대한 살렸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수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원래 냉장고 상부에 수납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었는데 고객님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방 쪽에서 저 상부 쪽에 보이는 외부의 느낌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봤을 때 상부 공간을 남긴 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방 계획에서는 그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은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원목 식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부에 지금 600에 600짜리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타일 자체가 한 장에 60cm, 60cm인데 지금 보시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냉장고 앞쪽까지 대략 네 장이 붙여 있다고 하면 2400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요.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그 원목 식탁 같은 경우는 가로가 2.1m에 폭이 거의 1m에 가까운 그런 원목 식탁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큰 식탁을 공간 안에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제 싱크대 위치를 제외하고 최대한 오른쪽 끝으로 붙이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른쪽 측면에 식탁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동선 자체는 이 가운데 동선이 만들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동선을 통해서 이 밑에 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일 한 장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아마 식탁이 오른쪽에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로 자체가 정확하게 이 통로를 통해서 또 보조주방으로 가게 되는 형식의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큰 식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답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디자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상부장을 끝까지 올리지 않고 이 상부 쪽도 전체적으로 타일로 시공을 해서 상부장 자체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답답함은 충분히 사라지고 개방감을 좀 가져가게 했고요. 보시면 조명도 이 화이트의 장이 밝아지게끔 해서 상부 쪽이 지금 조명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쪽이 상당히 밝게 느껴지실 거예요. 후드도 그 하체 제품 시공을 했는데 화이트 색상하고 연결되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상부에서는 깔끔하게 화이트 느낌의 시공을 했고요. 이 후드랑 간섭되는 구간, 실제 이제 후드가 설치가 되면서 이 공간 자체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선반으로 시공을 했고요.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립 형태로 상부장을 짰습니다. 싱크대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역자로 계획을 했고요. 보시면 왼쪽 측면에는 그 여닫이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싱크볼, 이제 하부의 수납 공간인데 아무래도 하부 같은 경우는 보일러 분배기가 없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이제 수납 계획을 별도로 좀 짜서 좀 더 유용하게끔 수납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인데요. 식기세척기의 위치는 싱크대의 바로 오른쪽 측면에 있어야 동선 자체가 설거지 이후에 바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인버터 설치가 됐고요. 그 하부 공간에는 빌트인 오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망장을 설치해서 양념장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는데 이 공간에서도 실은 계획을 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600짜리 인덕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제 냄비 같은 게 그래도 이 공간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오른쪽에 20cm 정도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마감재 스펙 같은 경우는 상부장, 하부장 전체 다 펫 제품으로 사용을 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무광 제품, 하부는 연그레이 무광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상판 같은 경우는 LG 하이막스 오로라 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상판이 요즘은 정말 좋은 디자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 활용해서 디자인이 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이제 이 하이막스
오로라 크림 제품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상판입니다. 이번에 사용한 수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오슬로 전기식 터치 센서 주방 수전 FD1811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물을 틀어놓은 상태인데요. 물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터치식이라 이게 여기 터치를 해줘야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손에 이제 막 물이 묻었을 때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용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키면 나오고요. 키면 꺼지는 그런 형식의 수전인데 요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공 의뢰할 때 전기식 터치 센서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대는 일반적인 수전보다는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기식이다 보니까 이 하부 쪽에 별도로 콘센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센트 같은 경우는 싱크대 상부에는 총 6개의 콘센트를 기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벽타일 같은 경우는 쪽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백색 무광 제품 시공을 했고요. 매진은 이제 비둘기색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싱크대 상판도 화이트, 상부장도 화이트, 후드도 화이트, 천장도 화이트지만 벽체에 이 라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이트라고 하는 색상 자체가 좀 더 부각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긴 식탁등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하부에 굉장히 긴 식탁이 들어갈 예정이라 그거에 사이즈가 맞는 그런 식탁등으로 조명 계획을 했습니다. 보조 주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장고 측면을 통해서 가보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주방 발코니 쪽입니다. 그렇게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만 김치냉장고 배치를 하고 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전체적으로 작게나마 보조주방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후에 아마 이제 내일 모레쯤에 상부장 설치할 예정이고요. 오른쪽 측면에도 측면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한 공간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역시나 창호 부분 발코니 전용창으로 시공을 하면서 동시에 벽체 단열 이 외부의 냉기가 그대로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 면 천장까지 4면을 전체 다 충분히 단열해 줬고요. 벽 두께도 보시면은 이 창호 두께 못지않게 상당히 두꺼운 벽체로 단열을 해서 어떤 결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이 보시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장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을 열면 이 공간은 그래서 세탁실을 형성을 해서 상부에는 건조기, 하부에는 세탁기를 설치를 해서 세탁실 공간을 별도로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치 혹은 보수 같은 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기 측면 오른쪽 앞쪽에 온수배관, 냉수배관, 콘센트까지 다 앞쪽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세탁건조기 같은 경우는 전력 용량을 거의 뭐 2kW 이상 먹기 때문에 별도의 차단기에서부터 그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게끔 따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전기 분전함에서부터 그 새로 따왔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차단기가 만약에 하나, 둘, 세 개 내지 네 개라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서 차단기를 분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메인 전원이 일로 들어오면 이 전기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다시 각 공간별로 전기가 뿌려지는데 혹시나 문제가 되게 되면 이 차단기만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전제품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여기만 지금 보셔도 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 후드, 전기레인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건조기든 이런 다양한 가전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전기계획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문제 없게끔 사용하시는데 불편 없게끔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어서 방 3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